스프린트는 돼지고기를 줬답니다. 그리고 자 이만큼 프라이드와의 전쟁은 선전이야. 그러니까 니들 마음 다 잡아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데 이제 이 그 이슬람 계열 이 타지크족들은 아니 우리에게 성전은 알라를 위한 전쟁뿐이다. 무슨 이게 성전이냐?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또 러시아 지휘관이 무슨 소리야? 아니 알라 그게 뭐라고?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무슬림 완전히 그 무슬림 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연방의 분열 해체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되지 않냐라는 분석이 전 세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제기를 드립니다.